완승이었습니다. 손민환과 불펜진의 무실점 호투가 이어진 가운데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가며 주도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가져온 캡틴 이종욱은 3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연승 행진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거침없는 질주를 광주로 이어가 기아 타이거즈와 원정 3연전을 시작합니다. 우리 NC 다이노스는 이태양이 선발 등판합니다. 최근 3번의 불펜 등판 이후 선발 마운드에 돌아온 이태양은 올 시즌 선발과 불펜으로 가며 9경기에서 2승, 3.38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를 상대로는 지난 6일 불펜 등판에 1과 3분의 2이닝을 무실점으로 끌어주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원정 경기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만큼 지난 승부에서의 자신감을 안고 거침없는 모습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우리 타선이 상대할 기아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는 양현종입니다. 이번 시즌 10경기에서 4승 2패, 1.8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인 양현종은 최근 등판이었던 23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올 시즌 가장 좋은 투구 내용으로 약 한 달 만에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우리 다이노스를 상대로는 두 번의 등판에서 승리 없이 1패만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우리 타선이 양현종으로부터 보다 많은 투구수를 이끌어내며 경기의 흐름을 좀 더 쉽게 풀어갔는데요. 최근 짜임새를 갖춘 우리 타선이 양현종을 상대로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5월을 마무리하는 3연전입니다. 잊지 못할 5월을 만든 순간순간의 집중, 최선, 그리고 헌신을 기억하며 이번 3연전에서도 거침없는 전력질주 보여주길 응원합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 우리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시즌 7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